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별의 궁정.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의 궁정이에요. 별의 궁정. 혹시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여기 오른쪽 밑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별의 궁정 말고도 다른 신전 가이드 영상도 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저번 영상인 용맹의 전당 가이드에 올라온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별이님이 남겨주셨네요. 최고 최고 와린이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영상이에요. 별이님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뭐 용맹의 전당이나 다른 던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에도 굉장하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유지스님이 남겨주셨네요. 펠리르 광기 어린 발톱은 처음 알았네요. 많은 거 배우고 가네요. 네, 그 펠리르 광기 어린 발톱의 경우 많이들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어제였나 저번에 용맹을 가니까 원딜 분들이 붙어주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알고 계셨던 건지, 제 영상을 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댓글은, 여기, 세니스트 유튜브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합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TTFF님이 남겨주셨네요. 아싸, 이따 밤에 봐야지.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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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백날님 화이팅. 응원 댓글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번이 네 번째 영상이니까, 다른 신던들도 모든 신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별의 궁정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별의 궁정은 아시다시피 시작할 때, 신호형 등불을 누르면은 신호를 보내서 라일레스 루나스트르가 이렇게 와서 저희를 배에 태워주고 침투하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가 처음에 별궁이 나왔을 때, 별궁 쐐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이 부분을 마침 좀 어떻게 잘 오셨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오늘 배밤 타고 가는 귀족들이 것만 모여서 해도 대마법 한 학자를 1분 기릴 가까이 거야. 걸리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배 타고 가는 첫째 것을 보고에 따르면 TV 아니라 웰리샌드도 참석한다고 계속 해요. 진행을 하고 힘이 있네요, 근원에서 떨어진 지금도. 그녀를 상대할 도중에 전례 기회가 이거에 대해서 뭐 되겠죠. 배 타고 가는 거 스킵이 되냐는 우린 의견도 옆쪽에 있었고 안 정박해야겠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문에 했는데, 보는 눈 너무 많네. 지금까지는 스킵이 되는 건 없어요. 뭐 도중에 애완동물 대전으로 뭐 스킵 하는 경우 있는데 지금은 뭐 픽스가 된 대마법 것 학자를 같더라고요. 없앨 절호의 기회예요. 자, 그다음 진행을 합시다. 행운을 빌게요. 첫절 같은 경우는 여기 악사분들이나 여기 뭐 도적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더 가까이 가야 매제를 한다. 해서 지나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첫절의 경우는 이렇게 매제해서 지나가는 게 보편적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화물병 주제가 보시면은 여기 파티 보초병하고 경비를 쓰고 마나지룡이 두 있네요. 마리가 있는데, 이 보초병 같은 경우는 문학대전 빨리 도전 잡아줘야 돼요. 근무에 어때요? 빨리 안 잡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비전봉화를 합시다. 비활성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파티 중 하면은 전례를 오르지 이제 못하게 보초병이 막아서 저한테 횃불을 던지는데, 그 다음 이렇게 봉화 쪽으로 갑니다, 보초병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잘 보세요. 저 경보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군을 부르기 때문에 보초병을 좀 빠르게 잡아줘야 돼요. 웬만하면 지원병 같은 경우는 피가 3천만이죠. 보초병이 400만인데 400만 좀 늦게 까면은 3천만짜리 쫄이 나옵니다. 거의 보통이 한 9배는 되죠. 8배 정도 되네요, 8배. 그렇기 때문에 400만을 빨리 깎아주셔야 3천만짜리가 안 나와요. 400만짜리 빨리 깎아주세요. 제가 이거를 나온다는 걸 선에서 보여드리기 위해 팝업을 시킨 거라 다음부터는 팝업을 안 하고 보초병을 빠르게 잡을게요. 이거 차단도 봐주고, 최대한 그 보초병은 차단 봐주시고, 그리고 보초병이 이제 봉화 가까이 가면 경보소리라는 스킬을 주잖아요. 그 경보소리 같은 경우는 그 차단기로 차단이 돼요, 경보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초병이 봉화에 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초병 차단 보시면 돼요.
보초병이 봉화에 가까이 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편적인데, 제가 알기로 언데드 역해가 이게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언데드 역해가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언데드 역해가, 파티에 언데드 역해가 있다면은, 여기 그 2인 탈 것을 이용해서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최근에 한 건데, 언데드 역해가 저게, 못 올라간대요, 이 부분을. 예, 못 올라간다고 해서. 파티에 언데드 역해가 있으면은, 좀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피조물인데, 예, 피조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스킬을 쓰냐면은, 예, 억제는 차단을 봐주셔야 되는 게 침묵관리입니다, 억제. 예. 억제 차단 봐주시고, 그래도 차단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충전소란 스킬을 씁니다. 네, 충전소란 스킬을 쓰면은, 네, 여기, 아, 잠깐만요. 그쪽 사라졌네. 네, 충전소란 스킬을 쓰면, 자, 여기 보이시죠? 1초마다 주위 야군을 각각 최대 생명력의 5%만큼 치유. 그리고 주위 야군의 공격력 증가.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주변에 적군이 있으면은, 충전소가 1순위입니다. 충전소 무조건 1순위에요. 피 차요, 주변 애들.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가 무조건 1순위에요. 보이시죠? 근데 얘가 혼자 있을 때, 이게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혼자 있을 때는 차단 안 봐주셔도 돼요. 이게 혼자 있을 때도 충전소 차단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호의 피조물이 혼자 있다면은, 수호의 피조물이 혼자 있다면 충전소 차단 안 보셔도 돼요. 충전소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피가 안 차죠, 지금. 그래서 얘가 혼자 있으면 억제만 차단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친구들이, 피조물의 친구들이 있다 하면은 충전해줘. 이거 보이시죠? 그 충전소로 인해 공격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94%까지 증가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적군이 있다 하면은 충전소를 필히 차단해줍시다. 자, 그리고 보초병 같은 경우는 이게 경화 고단으로 가게 되면은 경화 17단 기준으로 이게 데미지가 560만 정도 들어와요. 어느 게 560만 들어오냐면, 자, 이 보초병을 이렇게 때리면 보초병이 저한테 횃불을 안 던지네. 일단 보초병 빠르게 저어줍시다. 안 땡겨지네. 잠깐만요. 일단 얘 차단도 보고. 자, 경보소리 이거 차단되는 거 보셨죠? 방금 경보소리. 목소리 차단 보시고, 보초병을 잡아줍시다. 자, 박멸도 먹어주고. 자, 이 강화란 스킬은 자기를 강화해서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이게 가속이었나? 예, 가속을 증가시키는, 예, 그런 스킬이에요. 강화. 근데 강화는 자를 수 있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턴 같은 걸로 잘라주셔도 무방하지만, 예, 그렇게 안 잘라주셔도 뭐 크게 무리가 있는 스킬은 아니에요. 차라리 강화를 자르는 것보다 뭐 진압의 일격을 잘라주신다던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진압의 일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오면서 기절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경화 고단으로 가면은 저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커서 한 방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압의 일격 바닥이 깔린다 싶으면은, 네, 빠져주세요. 네, 경비병에게 조심할 것은, 네, 진압의 일격 하나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나지룡 같은 경우는 어떤 스킬을 쓰게 되냐면요, 마나지룡을 이렇게 땡겨 볼게요. 아까 마나지룡을 안 보여드렸는데, 마나지룡은 일반적으로 그냥 웬만하면 평타만 때립니다, 얘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근딜분들이 조심해야겠죠. 어떤 거냐면, 얘가 죽으면서, 네, 죽으면서 이렇게 바닥을 깔면서 죽어요. 이 바닥이 경화 고단 가면은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마나지룡이 이렇게 죽어서 바닥을 깐다 하면은, 네, 빠져주셔야겠죠. 빠져주시고, 예, 원딜분들은 뭐 근처 가서 딜하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야 될 클래스는 뭐 탱커님이나 근딜분들이 되겠죠. 마나지룡 바닥 조심해야 될 거. 자, 그리고 보초병, 아까 경보소리 제가 이거 자르는 거를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자, 보초병 이렇게 땡깁시다. 보초병을 땡겼어요. 이렇게 저한테 횃불도 던졌죠. 이거 횃불. 자, 보초병을 땡기면은, 자, 얘가 경보소리를 씁니다. 이게 차단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차단이 되니까 보초병이 봉화에 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 그냥 차단기 준비하신 다음에 차단을 봐주시면 돼요, 보초병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초병이 있죠. 자, 보초병이 있고 마나호랑이가 있고 경비병이 있어요.
어떤 거 먼저 잡아야 될까요? 예, 그쪽 보초병 먼저 잡아야 되죠. 그 다음 순위는 여기 마나호랑이입니다. 왜 마나호랑이냐면, 어습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반표범이 그 멀리 있는 대상자한테 점프를 뛰면서 큰 데미지를 주잖아요. 여기 마나호랑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초병을 먼저 잡아주시고, 여기 보초병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나호랑이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저한테 한번 뛴거 보시죠. 마나송곳니 이거 데미지 크게 들어옵니다. 충격파. 보초병을 잡았으면 마나호랑이를 잡으시면 돼요. 자, 마나호랑이를 마무리해주고, 자, 그다음 경비병 조심해야 될게 그쵸. 그 충격파. 진화벨격 안 맞게 조심합시다. 진화벨격 안 맞게 조심합시다. 충격파. 자, 진화벨격을 또 쓰네요. 경비병을 빠르게 잡아줄게요. 이게 그 지금 특성화가 탱커라서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좀 빠르게 잡을게요. 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중첩이 되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크게 잘라줘야 된다보다는 그냥 냅둬도 그냥 무방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면 뭐 자를 수 있으면 자르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별의 공장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브젝트들이 어떤 오브젝트들이냐면, 요리 그거 보조 기술에 따른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뭐 마법부여 아니면 모든 거의 모든 그 전문 기술에 따라 다 있어요. 뭐 대장장이 뭐 그리고 그다음에 또뭐뭐 있죠? 연금술이나 뭐 이런 거 엄청, 그리고 종족에 따라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 밑에 영상 밑에 그 소개란이라고 해야 되죠? 그 밑에 제가 그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링크를. 예, 그래서 별공 오브젝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보시면은 예,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잡아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세 마리가 있으면 수호의 피조물에 그 스킬을 조심해야겠죠. 아, 봉화를 안 끄고 왔구나. 일단 봉화부터 끄고 봅시다. 봉화를 끄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봉화를 이렇게 꺼줍시다. 봉화를 이렇게 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호의 피조물이 그 충전소를 쓰면은 주변 애들의 피가 차니까, 수호의 피조물 먼저 잡아줍시다. 그리고 웬만하면 속박된 마력에 그 스킬이 쓰는 게 있거든요. 속박된 마력이 이게 스킬이 쓰게 되는데, 자, 일단 그 충전소 차단해 주시고, 저 충전 폭발 저거 차단 봐 주시는 게 좋아요. 정화 때 저거 그 상당히 아픈 스킬입니다 저거. 자, 문제는 제가 충격파. 이게, 아이고, 충전소도 차단 봐야 되고, 이거 차단 볼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억제 위주로 차단 볼게요. 그냥 억제를 차단 보고 얘를 빠르게 그냥 잡아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냥 충전소 주변 애들 뭐 치유하라고 냅두고. 예, 저는 혼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충전소 위주로 찾아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왔기 때문에 이게 그 충전소하고 억제 둘다 차단 볼 수가 없어서, 억제가 저를 이렇게 침묵을 거니까, 그 제가 침묵이 걸리면 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니까 저는 억제 위주로 차단 보는 거예요. 원래는 파티로 오셨으면은 충전소 위주로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억제를 차단 안 보는 게 아니라, 억제 같은 경우는 뭐 차단기가 그좀 여유가 있을 때 차단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차단 그 순서를 정하신 다음에 저는 억제를 볼게요, 아니면 저는 뭐 충전소 볼게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따로 보셔도 되고, 억제도 차단을 봐주셔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우선순위가 충전소라는 거예요. 억제를 차단을 안 보는 스킬이 아닙니다, 억제를. 자, 그 다음에 경비병을 잡아줄게요. 진화벨격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진화벨격을 조심하시고, 진화벨격 저거 그 세기 고단으로 가면은 저거 상당히 아픈 스킬입니다. 저거 웬만하면 한대 맞고 죽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엄숙한 밤의 영약,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금술 그 캐릭들이, 연금술을 배운
예, 지금 나와 있죠. 연금술을 배웠다면 보라색과 회색 액체는 절대 동시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입양에 든 내용물을 마신다면 글쎄요. 여기에 이거를 하면은 예, 여기다 독을 첨가하는 겁니다. 지금 예, 독을 첨가하는 건데 독을 저기다가 저 독을 첨가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봉화 끄는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봉화를 왜 끄냐면요. 네, 동화를 끄는 이유는 그 얘가 그 일레임드랑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면은 일레임드랑 전투를 하게 되면 여기 봉화가 두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봉화가 두개 활성화돼 있는데 두 개가 활성화돼 있다는 건데 이게 일레임드랑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지원군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이 봉화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원군이 예전에는 그렇게 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위협이 되는 이유가 저해라는 스킬을 쓰게 되는데 무작위한 대상자한테 저해라는 스킬을 맞으면 기절이 걸려요. 이 기절 시간이 꽤 깁니다. 생각보다 한 4초인가 됐던 것 같은데 저해라는 스킬을 맞으면 딜로스도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공명의 일격이라는 스킬이나 아니면 직선포라는 스킬을 쓰게 되면은 이거 이 바닥을 피해줘야 되는데 이 저해라는 스킬을 맞음으로써 바닥을 못 피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화를 필히 꺼주세요. 근데 웬만하면 한 개는 남겨주세요. 왜냐면 그한개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기 막네임들랑 관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봉화는 이렇게 웬만하면 한개 냅두고 다 꺼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독을 첨가한 이유는 얘가 25%가 되면은 저 아까 독을 첨가한 그 물약을 마시러 갑니다. 피통이 피가 25%가 되면 저 약을 마시러 가요. 근데 약을 마시러 가는 이유가 원래는 얘가 약을 마시게 되면은 공격력하고 가속도가 증가가 될 거예요. 아마 얘가 좀 세집니다. 근데 여기 독을 첨가하게 되면은 얘가 25% 돼가지고 약을 먹으러 간 다음에 약을 먹고 죽어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겠죠. 저약 하나 탄 것만 해도 이게 얘가 세지기 때문에 독을 첨가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웬만해서는 빨리 잡기 위해 독을 첨가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연금술을 배우신 캐릭이 있으시다면 여기 독약을 웬만하면 가서 독을 타주세요. 연금술을 배운 캐릭이 있으시다면 독을 타주세요. 자, 그 다음 일레임드를 잡아봅시다. 일레임드가 어떤 스킬을 쓰는지 한번 네, 이렇게 알아볼까요? 자, 일레임드를 이렇게 데려와주고 박멸. 자, 공명의 배기. 이거 아까 진압의 일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직선포도 피해주시고. 저 공명의 일격은 웬만하면 맞으면 한 번에 죽어요. 자, 비정구속 같은 경우는 이게 점프를 하면 중첩이 하나씩 풀립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점프로 저 중첩을 풀어주세요. 네. 점프로 중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선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피하기 쉽죠? 이렇게 바닥에 선명하게 깔리니까 바닥을 피하시면 됩니다. 공명의 일격도 이렇게 피해주시고, 저 공명의 일격은 진압의 일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신호의 봉화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쫄한테, 아, 나를 도와줘 하면서 이렇게 쫄을 소환을 합니다. 일단, 쫄이 오고 있겠죠, 지금 열심히. 자, 비정구속 같은 경우는 점프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풀립니다. 그리고 자, 저해라는 스킬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절이 걸려요. 6초네요. 네, 저해라는 스킬은 차단이 가능한 스킬이에요. 자, 웬만하면 쫄부터 먼저 잡아줍시다. 자, 저해라는 스킬을 차단도 보고. 자, 차단도 보고. 자, 이렇게 빠르게 잡아주도록 하죠. 웬만하면 저 기절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스킬이니까. 자, 비정구속은 점프를 하면 되죠. 비정구속은 3개의 중첩이 쌓이니까 점프 3번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 게르도를 집어줍니다. 직선포도 피해주시고, 바닥이 웬만하면 선명하게 깔리니까 피해주세요. 자, 선명하게 깔리고 있죠, 바닥이. 자, 그 다음에 공명의 일격. 아, 공명의 백이네요. 공명의 일격이 아니라. 자, 공명의 백기를 피해줍시다. 아까 진압의 일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정구속 피해주시고. 아, 비정구속 풀어주시고. 자, 공명의 백이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저거 맞으면은, 웬만하면 한대 맞고 죽습니다.
자, 게르도가 이제 25%가 되면 약을 먹으러 갑니다. 자, 25%가 지금 한 14%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은 최대한 때려줄게요. 자, 비정구속은 점프 3번.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그게 풀리죠. 비정구속이. 자, 25% 됐네요. 25% 되면은 얘가 물약을, 약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제가 미리 독을 타놨죠. 자, 이렇게 엄숙한 밤에 영약을 먹는데 이러면은 약을 먹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냥 가만, 얘가 25% 되면은 이제 그 네임드는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약을 미리 타셨을 경우에만이에요. 약을 웬만하면 미리 타주세요. 그 다음에 피조물. 피조물은 아까 혼자 있을 때 뭐만 차단 본다고, 뭐만 차단 보면 된다고 했죠. 자, 그쵸. 충전소는 혼자 있을 때 안 봐도 됩니다. 뭐를 차단 보셔야 되냐면 억제죠, 억제. 혼자 있을 때는 억제 위주로 차단을 봅시다. 충만한 강타를 설명 안 드렸는데, 충만한 강타는 저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아픕니다. 근데 이게 탱커님한테 쓰는 건데, 이거는 그 탱커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충만한 강타는 따라가는 게 어떤 따라가는 거냐면, 얘가 충만한 강타 바닥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소에 탱커님이 무빙을 하셔도 무조건 탱커님한테 고개를 돌리면서 쏘게 돼요.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강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최대한 탱커님이 가만히 계시던가 바닥에 깔면 나오시던가 아니면은 그 딜러분들이 탱커님한테 겹치지 마세요. 탱커님하고 충만한 강타, 탱커님하고 겹쳐있다가 충만한 강타 맞고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분들은 탱커님한테 겹치지 말고 탱커님은 이렇게 바닥을 깔고 옆으로 나와주세요. 그냥 저거 그 딜러분들 저거 경화 고단에서 맞으면 한 대 맞고 죽습니다. 저거 저거 웬만한 고단 같은 경우는 저거 한 600만 정도 들어올 거예요. 한 800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단수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죠. 그거는 웬만하면 한 대 맞고 죽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딜러분들은 탱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생존기 돌리시고 막 잘 버티시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 피해 감소가 그 탱커님들한테 붙어 있어서 피통도 일단 그 딜러분들보다 높고 하니까 탱커님들도 댕검기 하나 둘러주시고 충만한 강타를 맞으면 좋겠죠. 자, 여기 신문관하고 인프가 있는데요. 인프는 떠도는 불씨하고 지옥불 화살이라는 스킬을 씁니다. 지옥불 화살이 맞나? 아, 불화살이네요. 불화살. 떠도는 불씨하고 불화살을 쓰게 되는데, 떠도는 불씨 같은 경우는 광역 그 지속 광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화살 같은 경우는 타겟팅한테 한 번에 쏘는 거고, 인프 같은 경우는 뭐 블러드 엘프 클래스가 있으면 비격 같은 거나 뭐 써주시면 되고, 악사분들 뭐 혼돈의 회오리나 막 전사분들 막 충격파 아니면은 그 여기 그 술사님들 뭐 토템 기절 많이 있죠.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예, 인프도 인프인데 신문관도 경화 때 상당히 위험한 그 몬스터거든요. 예, 그거는 잡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인프 같은 경우는 떠도는 불씨랑 불화살을 쓴다고 했죠. 신문관 같은 경우는 이글거리는 시선이랑 그 뭐냐, 지금 떠도는 불씨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죠. 광역들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신문관 같은 경우는 이 눈폭풍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픈 스킬이에요. 이거 눈폭풍이 굉장히 아픈 스킬이기 때문에 신문관이 눈폭풍을 쓴다 하면은 기절로 차단을 봐줍시다. 신문관 저 눈폭풍 맞으면은 저거 그 뭐냐 굉장히 아파서 웬만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눈폭풍 위주로 눈폭풍을 최대한 그 차단을 봐줍시다. 그렇다고 인프가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인프가 안 아픈 건 아니니까 눈폭풍을 최대한 인프가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폭풍도 굉장히 위험한 스킬이기 때문에 눈폭풍을 최대한 차단 봐주시고, 뭐 인프 같은 경우는 뭐 블러드 엘프 플레이스가 있으면 뭐 비격 한 번씩 지원해주시고. 차단하세요. 자, 흘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속 감소랑 가속 감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차단만 봐주시면 되는 그런 스킬이에요. 이 군단 지옥 사냥개 같은 경우는 여기 가속 증가가 아니라 이 점프 뛰는 것을 더 조심
조심하셔야 되는데 점프 뛰는 것은 뭐 되게 아까 마나 호랑이보다는 덜 아프지만 점프를 뛴 자리에 이렇게 바닥을 생성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2초마다 50만이면 일반 신등 기준으로 2초마다 50만이면은 상당히 아픈 거니까 사냥개가 점프를 했다 하면은 예, 피해주시면 예, 굉장히 좋아요. 아 바닥에 깔렸을 때 피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마법초롱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격력 10% 증가 버프인데 이 링크를 보셨으면 아실 수 있듯이 블러드 엘프 종족이나 마법 부여 배우신 클래스면은 가능합니다. 공격력 증가 버프를 받게 되죠. 자 여기 인프 같은 경우 여기도 뭐 광역 차단이나 광역 이렇게 악사분들 같은 경우는 광역이가 침묵의 인장을 통해 광역 침묵을 걸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비격 예, 비격이나 그 스턴 같은 스킬을 이용해서 인프를 빠르게 잡아줍시다. 여기서 경화 고단 때 이 구간이 이 인프 돌아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기는 최대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인프 구간 굉장히 아픕니다. 저 인프 상당히 아픈 애들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관 순간 눈폭풍 조심하셔야 되죠. 눈폭풍 아픕니다. 지옥사냥개가 점프를 뛴 다음 바닥을 생성하죠. 바닥 피해주셔야 돼요. 또의 피조물이 억제를 쓰죠. 억제 대상자 침묵이 걸립니다. 5초 동안. 그리고 충전소로 인해 주변 애들을 치유하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 파티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신문관이 눈폭풍을 쓴다고 하면은 신문관한테 그 스턴을 걸고 웬만하면은 여기 피조물을 먼저 잡아주는 그 방법을 좀 많이 쓰는데 그거는 뭐 파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하실 건지는 뭐 파티에 따라 달라요. 웬만하면은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여기 억제 위주로 차단을 보면서 여기 그 피조물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억제가 그 혼자 온 저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충전소 위주로 차단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폭풍 상당히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피가 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 회복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안다는 게 아니라 피가 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신문관을 잡읍시다. 눈폭풍 같은 경우는 뭐 악탱분들은 여기 사슬의 인장 같은 경우 사슬의 인장을 이용해서 차단을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웬만하면은 스턴기나 턴기나 이런 걸 써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감금이 안 걸립니다. 감금 면역이에요. 얘는 감금 면역이에요. 그다음에 지옥 사냥개 얘 같은 경우 바닥을 깐다고 했죠. 바닥을 피해주면서 사냥개를 잡읍시다. 자, 사냥개 마무리해주고 자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는 웬만하면 인프를 한번 기다려주세요. 인프를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로머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인프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인프를 한번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인프를 잡고 가도록 하죠. 침묵의 인장 하나 던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인프를 잡도록 하죠. 인프 이거 상당히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스킬을 썼다고 하면 지금 웬만한 경화 고단이면 전멸이에요. 지금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비격하고 이런 거 최대한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 마리가 있으면은 신문관을 먼저 잡아야겠죠. 눈폭풍 때문에 자, 눈폭풍을 쓰네요. 자 신문관을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주인. 자 여주인 여주인을 잡아주고 자 여주인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자 이네임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아직 이네임드를 잡을 그게 아닌데 자 이네임드 같은 경우 이네임드를 눌러봅시다. 자 일반 신던인데 피통이 6.7억이에요 굉장히 높죠. 일반 신던이에요. 지금 쐐기 뭐 효과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1렘이 한 1. 몇억 정도 되는데 6.7억이에요 근데 일반 신던이 옛날에 뭐 템레벨 때가 830대 이럴 때 일반 신던이 나왔는데 6.7억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거를. 자 답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팀의 결속이라는 이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증가가 된 건데, 이 주의 읽어보시면은 주의 악마의 사절에 의해 강화가 된 상태예요. 공격력 100%만큼 증가, 생명력 100%만큼 증가. 이게 지금 3중첩임, 3개입니다. 3중첩이 아니라 3개예요. 자, 이러면은 피톡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어떻게 이 효과를 안 받게 하냐면요. 얘네를 이렇게 떼줘야 돼요. 얘네 이렇게 3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3중첩이 된 건데, 얘네 3마리를 좀 떼줘야 돼요. 얘네를 어떻게 떼냐 하면은, 얘네 가까이 가면 4마리가 같이 칩니다. 한 마리만 살금살금 풀링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네를 어떻게 떼줘야 되냐면, 예, 그 답은 여기 지옥 결속 집행자라는 애한테 있어요. 답은 이 집행자가 왜 열쇠냐 하면은, 제가 그것을 잡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저 중첩을 까는 열쇠가 왜 지옥 결속 집행자냐면요, 지옥 결속 집행자를 잡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가 열쇠인지. 자, 지옥 결속 집행자는 어떤 스킬을 쓰게 되냐면요, 네, 거의 한 가지 스킬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뭐냐, 저 그 복수의 태각이랑 그 아이콘이 똑같아가지고 뭐지 해서 잠깐 봤네요. 근데 그거네요 여기 그 4세트 효과, 2세트 효과네요. 2세트 효과. 지옥, 계속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자면, 지옥 결속 집행자가 어떤 스킬을 쓰냐면요, 얘가 지옥 폭발이라는 스킬을 쓰게 되는데, 이게, 자, 이 스킬을 쓰게 되면 이렇게 벽 뒤로 가시면 데미지를 안 받아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옥 폭발을 쓸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탱커님들은 이렇게 그 꺾이는 부분에서 탱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자, 지옥 폭발을 쓰면은 이렇게 벽 뒤로, 아니요, 제가 이거 어떤 그 데미지를 주는지 보여드리려고. 자, 지옥 폭발은 2초마다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 처음 맞았을 때 데미지도 들어오는데 2초마다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2초마다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여드리려고. 저 피할 생각 없었어요, 원래. 다시 보여드리려고. 2초마다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경화 고단으로 가면은 상당히 아픈 데미지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벽 뒤로 가셔서 이렇게 피해주시면 돼요. 자, 안 맞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탱커님은 이렇게 꺾이는 곳에서 탱하시다가, 얘가 집행자가 지옥 폭발을 쓴다 하면은, 예, 그 파티원 분들은 이렇게 벽 뒤로 가시면 데미지 안 받습니다. 자, 보셨죠? 자, 얘가 왜 저 버프를 까는 열쇠냐면, 얘가 죽으면서 그 소리를 치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와요. 한 마리씩 이렇게 와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러면은 이렇게 한 마리씩 잡으면 되죠. 분명 얘가 피가, 예, 한 3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4천만이죠. 예, 얘네가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버프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왜 지옥결속 집행자가 이 버프를 깔 수 있는 그 열쇠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지금 보시면 중첩이 두 개로 바뀌어 있어요. 원래 세 개인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중첩이 하나 까진 겁니다. 지금 두 개가 됐죠. 피통이 6.7억에서 3.3억으로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마쿠티아를 잡읍시다. 이마쿠티아가 쓰는 스킬은 뭐 원딜분들은 크게 조심할 게 없는데, 근딜분들하고 탱커님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스킬을 쓰게 되냐면, 지금처럼 소용돌이 칼날을 쓰게 됩니다. 소용돌이 칼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자기랑 근접해 있는 그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얘가 소용돌이 칼날을 쓴다 하면은 이렇게 살짝 거리를 벌려줍니다. 이거 경화 9단에 갔을 때 맞으면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니까 웬만하면은 피하세요. 얘가 소용돌이 칼날을 쓴다 하면은, 아, 근처에 있으면은 데미지를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근딜분들하고 탱커분들은 이렇게 거리를 살짝 벌려주시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얘의 스킬을 피해주도록 합시다. 피하는 거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예. 피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자, 그 다음 이마쿠티아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죠. 이마쿠티아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얘네 두 마리도 따로 떼줘야죠. 그 다음 집행자한테 갈게요. 집행자 위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니맵 보시면 이렇게 찍힙니다. 집행자 위치가. 미니맵 보시면은 집행자 위치가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은 집행자한테 가면 되겠죠. 자, 여기 집행자가 떴다 하면은 집행자를 이쪽으로 끌고 옵시다.
자, 이 꺾이는 부분으로 끌고 옵시다. 꺾이는 부분. 자, 꺾이는 부분으로 끌고 와서 집행자를 이렇게 잡으면서 지옥폭발도 피해주고, 자, 지옥폭발도 피하고 집행자도 잡고. 꺾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꺾이는 부분. 탱커님들은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탱을 해주시면 딜러분들하고 힐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방금은 집행자 위치가 살짝 안 좋았었네요. 그러면은 다시 집행자 위치를 다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다시 잡아주시고. 제가 아까 저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옥폭발을 쓴 다음에는 피해주시고. 자, 제가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 네, 보여드리기 위해 지옥폭발 이거 어떤 스킬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2초마다 데미지가 들어오는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피해주시고. 자, 그 다음 다시 가시고 탱커님들은 다시 위치를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집행자. 자, 지옥폭발. 예, 벽뒤. 벽뒤로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지옥폭발. 지옥폭발은 벽뒤로 가면은 피할 수 있으니까 벽뒤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집행자를 마무리하면은 이제 얘가 한 명 더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얘게 경계자 바알가르가 오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버프가 없어지면서 피통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알가르는 어떤 스킬을 쓰게 되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조심할 게 없, 여기가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조심할 게 없는데, 반대편 위치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여기 사절, 악마 사절 잡는 것도 위치를 좀 잘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저 반대편 위치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중첩 계속 쌓이면 이거 큰일인데.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중첩으로 한번 풀러가야 되겠는데 이거. 자, 지금 자, 이거 불지옥 일격이 쿨이 좀 돌아오면은 중첩을 좀 풀어주러 갈게요. 제가 432. 아니 잠깐만요, 거기서 쓸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야, 이거 공격력 75% 감소. 이게 제가 혼자 있으니까 얘가 이거를 계속 쓰네. 저한테만 쓰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자, 분해 강산. 이거 3초 정도 되면은 좀 빠질게요. 3초 정도 되면. 얘가 3초 정도 됩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빠지고 중첩. 야, 너 그거 바로 쓰는 거 너 그거 반칙이다 그거. 아, 그냥 잡겠습니다. 이거 못 풀겠네요 이거. 풀라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잡을게요. 이거 설명드리면서, 분해 강성 같은 경우는 중첩 1당 공격력 5% 감소하고 이동속도 5% 감소가 붙게 되는데, 이 분해 강성이 이게 경화 5단으로 오게 되면은 저 분해 강성이 상당히 아픕니다. 어느 정도 아프냐면은요, 별공 15단 기준으로 피통이 별공 15단 기준, 그리고 피통이 500만이라고 하면은 피가 한 10% 납니다. 저거 다섯 팅 맞으면은 힐을 계속 받는 상황인 거예요. 힐을 계속 받으면서도 겨우야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저 분해 강성 같은 경우는 이게 박사분들 같은 경우 흐릿해지기, 아니면은 저기 법사님들 같은 경우는 얼방, 그리고 아마 양꾼님들 주척으로도 저게 풀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분해 강성 대상자가 자기한테 자기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저거 그 생존기를 펴서 웬만하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공격력이 75%가 감소된 상태라 내가 너무 안 좋은데. 자, 이거 잡는데 한 1분 2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는 거 보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면은 영상을 조금 뒤로 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얘 이거 너무 나한테만 쓰는데? 아무리 너 내가 혼자 왔다고 해도 그렇지, 너 그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자, 일단은 발가루를 잡읍시다. 자, 지금 그러면은 잠시 그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자,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서 자, 일레임드는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일레임드는, 예, 일레임드는 공명의 배기와 직선포, 그리고 비전구속, 쪼리 쓰는 저해란 스킬,
이렇게만 조심을 하면 되겠죠. 저해란 스킬을 맞게 되면은 기절이 한 6초 정도 걸립니다. 저해란 스킬 맞으면 그러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공명의 백이 지금 한번 도망쳐볼까? 한번 이렇게 도망치면 안 쓰지 않나? 안 쓰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안 쓰네. 자식 똑똑한데. 자, 저해란 스킬이랑 뭐 저해란 스킬은 차단만 보시면 되고 뭐 쫄 먼저 잡아주면 크게 무리가 없는 스킬이죠. 자 그리고 공명의 백이 양쪽으로 양쪽 부채꼴 방향 부채꼴 범위 정도로 부채꼴보다는 살짝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약간 부채꼴로 양쪽으로 이렇게 진압의 일격에 확장판이 스킬을 쓰게 되는 거죠. 공명의 배기 같은 경우는 피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전구속 같은 경우는 점프 3번 하면 풀립니다. 비전구속은 점프 3번 하면 풀리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쓰는 스킬이 직선포. 직선포 같은 경우는 영상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깔립니다. 직선포 그러기 때문에 피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일레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일레인드는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그거 엄숙한 밤의 영향 거기 독 타는 거 잊지 마세요. 연금술사분들 독 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일레인드를 잡고 나서 예, 이넴 여기 구간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인프랑 여기 신문관. 인프는 떠도는 불씨와 불화살이라는 스킬을 쓰게 되는데 떠도는 불씨와 불화살 스킬이 굉장히 아픈 스킬입니다. 경화 고단오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관의 눈폭풍도 상당히 아픈 스킬이기 때문에 예, 두 개 다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불화살이랑 떠도는 스킬은 일반적인 차단 스킬로 차단을 볼 수 있지만 그 신문관의 눈폭풍 같은 경우는 차단이 먹히는 스킬이 아니라 예, 스턴 같은 걸로 차단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럼 바알가 겨우야 잡았네. 야 공격력 75% 감소라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구만.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은 이 사절을 잡을 때 조심을 안 해도 되지만 이 구간은 사절을 잡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사절을 잡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를 설명드리자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링크를 보시는 게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은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예, 좋을 것 같네요. 자, 집행자를 이렇게 당겨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벽 뒤 예, 꺾이는 부분 잊지 마세요. 지옥 폭발은 이렇게 벽 뒤로 피해주시고 그 다음 꺾이는 부분 최대한 꺾이는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사절이 나오면 제가 이 구간은 사절을 잡을 때 왜 조심해야 되냐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사절이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집행자를 빠르게 잡아줍시다. 아시다시피 지옥폭발 같은 경우는 그거 피해주셔야 돼요. 자 지옥폭발 이거 피해주시고 자 집행자를 빠르게 잡읍시다. 아 지옥폭발 쓰고 있었네. 자 이렇게 피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벽 옆으로 이렇게 파킹을 해주시면 탱커님이 파킹을 해주시면은 그 피할 때 상당히 손쉬우니까 이렇게 그 꺾이는 부분 잘 해주세요 탱커님들은. 자 그리고 사절을 잡을 때 이 구간의 사절을 잡 이 구간에서 잡을 때는 여기서 탱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탱하세요 그 탱커님들. 웬만하면 여기서 태어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 집행자가 젠될 때 크게 위험하게 젠이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게 젠이 되거든요. 어떻게 젠이 되냐면 그 가끔가다 초보 탱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잊으시는 게 집행자 같은 경우는 젠이 여기서 됩니다. 여기서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젠되는 집행자는 그 로밍을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자 잘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절을 잡고 있어요. 근데 탱커님이 여기서 탱을 하시는 거예요. 사절을 그러다가 집행자가 여기서 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집행자가 애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자의 지옥폭발은 굉장히 위험한 스킬입니다.
근데 사절이랑 같이 잡으려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파티가 전멸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반대편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쪽 같은 경우는 젠이 좀 안전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소도 반대편보다 굉장히 협소한 편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 집행자가 젠 안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로밍을 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안전한 구간이 여기 이렇게밖에 없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안전한 구간이 여기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탱커님들은 사절을 잡을 때 탱을 웬만하면은 여기서 탱을 해주세요. 원딜분들도 여기 있으면 집행자가 로밍 하다가 애드가 나니까 원딜분들도 좀 가까이 모여주시고, 집행자 애드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별궁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탱을 하고 있으면은 원딜분들이나 힐러분들이 여기서 딜이나 힐하다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오는 집행자를 못 봐가지고 집행자가 애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딜분들하고 힐러분들도 최대한 이쪽까지 붙어주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애드 안 나요. 한 여기 선으로 애드 안 나요. 한 여기까지는 좀 위험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딜하고 힐러분들도 최대한 여기로 뭉쳐줍시다. 아, 그리고 자즈샤리우가 어떤 스킬을 쓰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그 충격파라는 스킬을 쓰게 되거든요. 얘가 이게 그 탱커님을 향해서 부채꼴 방향으로 충격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전사 충격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점은 데미지가 좀 크게 들어옵니다. 사절이 쓰는 충격파의 경우. 그래서 원딜분들이나 뭐 힐러님들이 탱커님하고 겹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딜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탱커님하고 겹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저 충격파는 피할 수 있습니다. 얘가 충격파를 쓴다고 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피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근딜분들은 뭐 그 사절이랑 겹쳐 있어도 충격파를 맞기 때문에 겹쳐 있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칼끝딜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탱커님만 피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탱커님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탱커님이 이렇게 자즈샤리우랑 전투를 하다가 자즈샤리우가 충격파를 쓴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피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피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충격파 기절도 걸립니다. 기절과 함께 큰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근딜분들도 휩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그 탈릭세이 플레임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스킬을 쓰는지 한번 이렇게 잡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직접 불태워줘. 탈릭세이 플레임리스. 자, 이 맹렬한 화염 같은 경우는 이게 중첩이 계속 쌓입니다. 3초마다 화염을 방출하면서 화염 공격력이 10%만큼 증가가 하거든요. 자, 그리고 지옥골 분출 같은 경우는 이게 인풀을 소환하는 스킬이거든요. 잠깐만요,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하나부터. 메마른 영웅 같은 경우는 어떤 스킬이냐면요, 최대 생명력 5% 감소하고 이동속도가 10% 감소가 되는데, 이게 해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지속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그 메마른 영웅 같은 경우는 필히 차단을 봐주셔야겠죠. 메마른 영웅 안 그러면 탱커님 이거 최대 생명력하고 이동속도 감소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은 차단 꼭 봐주세요. 차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스킬입니다. 맹렬한 화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첩이 계속 쌓이고 있죠. 3초마다 화염 방출을 하는데 화염 공격력이 중첩 1당 10%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자를 수 있는 스킬이 아니라 이게 그 네임드랑 전투 시간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계속 그 길어진다고 하면은 저게 중첩이 계속 쌓이는 스킬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은, 이 네임드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지옥불 분출이란 스킬이거든요. 얘가 지옥불 분출이란 스킬을 쓰게 되면은 파티원 밑에 이렇게 바닥을 남깁니다. 자, 바닥을 남기게 되면은 거기서 인프가 튀어나와요. 지금은 인프가 한 마리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파티원이 다섯 명이니까 저 바닥이 다섯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인프가 총 다섯 명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인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에, 원딜분들이나 뭐 근딜분들 뭐 뒤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바닥을 좀 이쁘게 깔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쵸? 바닥이 이쁘게 깔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옥불 분출을 쓴다 하면은 파티원분들은 이렇게 한 점에 뭉쳐주세요. 한 점에 뭉치면 바닥이 한 점에 깔리니까 좀 바닥이 이쁘게 깔리겠죠 그러면. 자, 그러기 때문에 인프 처리하기도 좋고 뭐 비격 있으시면 비격 쓰기도 편하겠죠. 웬만하면 한 점으로 모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바닥이 이게 지금 이렇게 불꽃 바닥 있죠. 이게 저게 그 장식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 데미지 받으면서 튕겨나가요. 근데 저 데미지가 굉장히 큰 데미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바닥 주변으로 가지 마시고 저 바닥이 안 맞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저 바닥 맞으면은 웬만하면은 뭐 골로 갑니다. 진짜 골로 가요. 아 조심해야 될 게 저기 그 차단 보는 거랑 그리고 바닥 조심. 지옥불 분출 정도가 되네요. 지옥불 분출을 쓰게 되면은 이제 파티원분들은 한 점에 뭉쳐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인프를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인프가 뭐 불화살이라는 스킬도 쓰고 뭐 아시다시피 떠도는 불씨도 쓰니까 인프를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탈릭스의 프레임리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조심해야 될 게 보시면은 거의 그 지옥볼 분출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예 다른 일반적인 그 던전과는 다르게 이게 그 범인을 찾아라라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가 자, 어떤 코너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섯 명의 수다쟁이 호사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섯 명의 수다쟁이 호사가가 있죠. 자, 이 호사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범인의 단서를 줘요. 범인에 대한 단서를 줘요. 이렇게 말을 거시면은 자, 그 첩자는 항상 장갑을 낀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귀족 중에 예, 장갑을 낀 사람이 범인이에요. 자, 근데 장갑만으로는 이게 그 단서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호사가도 눌러줍시다. 다른 호사가도 이렇게 말을 걸면은 그 첩자는 물약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면은 장갑을 끼고 있으면 물약을 가지고 다니는 자가 범인인 거죠. 장갑을 끼고 있고 물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범인이에요. 자,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하면은 말을 더 거세요. 한 연주자가 말하길 그 남자는 끊임없이 그 지구에 관한 질문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단서일까요 지금? 어떤 게 단서일까요? 그쵸 남자인 거예요. 남자가 단서인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있으면 물약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가 예, 범인이에요. 장갑을 끼고 있으면 물약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 장갑을 끼고 물약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장갑을 아무도 안 꼈네요. 그리고 아 얘 꼈네요. 장갑을 끼고 있고 자 물약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자 물약을 가지고 있는지 물약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범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뭐 못 찾겠다 하면은 또 말을 걸어요. 자 말을 걸면은 오늘 밤 그 첩자는 어두운 색 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밝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장갑을 끼고 있으면 물약을 가지고 다니고 밝은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범인인 거예요. 자, 이 어두운 색 조끼죠. 어두운 색이면 범인이 아니고 여기 세 명은 다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층에 범인이 있다는 말인데 자 여기 악사분들은 이게 팁이 있어요. 보호기사분들도 팁이 있고 이게 그 범인 근처로 가면 보호기사분들은 범인 근처에 있으면 방패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찾기가 편하겠죠. 악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4개의 단서가 나왔잖아요. 4개의 단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영혼시야를 쓰면 범인이 안 보입니다. 범인이 영혼시야를 켰는데 범인이 안 보이죠 지금.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팁이냐. 아 범인이 안 보이는데 영혼시야가 뭐가 팁이에요. 이게 차라리 보호성기사 아까 그 방패 빛나는 게 더 팁인데 악사가 무슨 팁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개의 단서를 찾았을 때 영혼시야를 키는 게 팁이 아니라 그 단서가 총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의 단서를 찾았을 때 영혼시야를 키는 게 팁인 겁니다. 자 마지막 단서는 망토를 입고 있으며 장갑을 끼고 있고 밝은색 조끼를 입었고 그리고 물약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범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개의 단서를 다 찾았죠. 자 다섯 개의 단서를 찾은 다음에 영혼시야를 킵시다. 자 그러면은 범인이 보여요. 이렇게
반서를 다섯 개 다 찾았을 경우에 영혼 시야를 켜야 범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범인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말을 걸어보죠. 자, 그러면은 범인을 찾은 거예요. 아, 그리고 범인을 못 찾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범인이 아닌 사람한테 범인이라고 하면은 밖으로 쫓겨납니다. 예, 여기로 그 이네임드 잡았던 곳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기절 걸립니다. 자, 팁은 악사분들 팁은 그 단서를 다섯 개 찾았을 때 영혼 시야를 키면은 그 범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팁이에요. 다섯 개 단서를 다섯 개 다 얻었을 때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에 악마 사냥꾼 클래스가 있다면은 뭐 다른 파티원분들은 그냥 단서만 빠르게 클릭하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냐. 자, 의심스러운 기종. 얘를 때리면 흉측한 게렌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탱커님들은 웬만하면 여기 이쪽에서 탱을 해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흑혈박쥐떼거든요. 이게 부채꼴 범위로 그 공격을 쓰는 겁니다. 부채꼴 범위로 저기 브레스가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파티원분들 그 얘가 머리가 파티원분들을 향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탱을 합시다. 분들분들은 여기 등 뒤에서 탱해야 되겠죠. 그리고 브레스는 이렇게 피할 수 있으니까 브레스를 쓴다 하면은 피해주세요. 웬만하면.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신경마비. 신경마비 같은 경우는 뭐 이속 감소, 공격 간격 늘어나고, 예, 힘 감소 이렇게 되는데 저거는 해제가 되니까 힐러분들이 칼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쓰는 스킬 같은 경우 여기 연발 어둠의 화살이에요. 연발 어둠의 화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받는 피해가 증가가 되는 이렇게 디버프로 남기긴 하지만 이게 그 연발 어둠의 화살을 쓰면은 모든 파티원들한테 어둠의 화살이 다 나갑니다. 근데 이게 강화 고단이 되면은 상당히 아프거든요. 아, 근데 웬만하면 힐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연발 어둠의 화살을 쓰게 된다면 개인 승진기 하나씩 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팁 중에 하나가 얘가 죽으면은 열쇠를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열쇠를 어디서 쓰냐면 막네임드 가는 방이 그 잠겨 있어요. 열쇠로 열어야만 되거든요. 막네임드가 있는 방이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얘가 열쇠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얘를 잡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막네임드가 여기 있어요. 얘를 잡고 열쇠 줍고 이렇게 가면은 좀 그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되겠죠. 이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피가 좀 어느 정도 까이게 되면은 파티원분들 중 한 분이 가서 미리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죽고 열쇠를 줍자마자 바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웬만하면 힐러분들이 가게 되거든요. 힐러분들이 웬만하면 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연발 어둠의 화살 같은 경우는 경화 고단이면은 좀 많이 아프다고 했죠. 근데 힐러님이 저기 문을 열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딜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쵸. 웬만하면 연말 어둠의 화살 때는 웬만하면은 그 생존기를 하나씩 둘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가 흉측한 게렌스가 죽었으면 여기 열쇠가 있거든요. 이 열쇠를 주웁시다. 열쇠를 주우면은 이제 막네임드가 있는 방에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막네임드가 있는 방에 문을 열도록 합시다. 문을 열도록 할게요. 막네임드가 있는 방. 여기 방이거든요. 자, 저 방은 예, 아까 주운 열쇠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레임드에서 봉화를 하나 냅뒀잖아요. 네, 봉화를 냅둔 이유는 봉화를 닦으면은 얘네 대화가 엄청 길어집니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로 길어져요. 그래서 봉화를 하나 정도 냅두면은 이게 그 뭐냐 대화가 굉장히 많이 스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봉화를 하나 냅둬 준 거예요. 봉화를 닦게 되면은 얘네 그 대화가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길어집니다. 근데 실수로 봉화를 닦았다.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실수로 봉화를 닦으셨을 경우 아까 그 범인을 찾아라 코너에서 한 분이 그냥 일부러 범인이 아닌 애를 클릭해서 한번 틀려주면은 이제 봉화를 닦았을 경우에도 이 대화가 어느 정도 스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봉화를 닦으셨을 경우 한 분이 범인을 찾아라 코너에서 범인이 아니신 귀족분에게 말을 걸어서 네가 범인이다 하면서 한번 쫓겨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봉화를 닦으셔도 대화가 어느 정도 스킵이 됩니다. 봉화를 만약에 봉화 닦고 범인을 찾아라 코너에서 범인을 한 번에 찾게 되면은 대화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쐐기에서 그 시간 낭비가 조금 있겠죠. 자, 이 조언과 멜란드로스가 어떤 스킬을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멜란드로스는 어떤 스킬을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란드로스는 이게 그 멜란드로스 같은 경우는 얘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멜란드로스는 이게 그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은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그 좀 힘든 네임드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요. 이 날카로운 소용돌이가 이렇게 스킬을 쓰게 되잖아요. 이 날카로운 소용돌이가 이게 전체 데미지를 주게 되거든요. 저게 자, 저 전체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분신들도 날카로운 소용돌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분신이 한 마리씩 늘어날 때마다 데미지가 점차 증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분신이 한 마리씩 증가할 때마다 데미지가 점차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날카로운 소용돌이의 데미지가 굉장히 아파지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킬을 쓰게 된 다른 스킬을 보시게 되면 이 꿰뚫는 광풍 저거 상당히 아픕니다. 저거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꿰뚫는 광풍 같은 경우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저거 맞으면은 뒤로 밀려나면서 굉장히 큰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저거. 자, 그리고 다른 스킬은 어떤 걸 쓰냐, 이 칼날쇄도는 어떤 스킬이냐면요, 제가 맞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꿰뚫는 광풍을 맞으면 이렇게 뒤로 밀려납니다. 이게 근데 쐐기 고단으로 가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저거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칼날쇄도 같은 경우는 맞게 되면은 이게 기절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기절은 안 걸리고 칼날쇄도로 맞게 되면 이게 출혈이 걸립니다. 근데 출혈이 상당히 아파요. 근데 이게 칼날쇄도를 쓸 때 이렇게 그냥 무빙만 해주셔도 피할 수 있으니까 칼날쇄도는 이렇게 무빙으로 피해주세요. 꿰뚫는 광풍은 그냥 피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깨뜨는 광풍 맞지 마시고 칼날쇄도를 다시 한번 맞아봅시다. 자, 기절 걸린 거 아니에요. 기절은 다른 스킬이에요. 근데 칼날쇄도 왜 출혈 안 걸렸지? 버그인가 보네요 방금은. 칼날쇄도 다시 한번 맞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버그인가 본데? 원래는 출혈 걸립니다. 그 다음 스킬은 어떤 스킬이냐면, 자, 그 다음 이렇게 바닥이 있어요. 이 바람바닥이 있는데 이 바람바닥 같은 경우는 기절이 걸리는 바닥입니다. 제가 방금 기절 걸린 이유가 이 바닥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바닥 때문인 거예요. 기절 걸리는 이유가. 자, 바닥은 좀 귀찮으니까 좀 지워줍시다. 자, 그 다음에 분신이 꽤 많이 늘었네요. 이제 깨털런 강풍도 피해주시... 자, 칼날쇄도도 피해주시고. 자, 일단 피 좀 채워줍시다. 자, 날카로운 소용돌이 얼마나 데미지 들어오나 볼까요? 자, 굉장히 많이 데미지가 들어오네요. 자, 날카로운 소용돌이의 팁. 자, 제가 칼날 그 분신을 왜 한자리에 그 왜 분신을 왜냐면 한 곳에 모아뒀을까요? 왜? 자, 그 이유는 자, 툴팁을 보시기 아이템창 말고 아, 그 전에 그 분신이 소환되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얘가 칼날쇄도를 쓰면은 칼날쇄도가 도착한 자리에 분신이 생기는 겁니다. 칼날쇄도가 도착한 자리에 분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분신 누워있지? 자, 칼날쇄도가 도착한 자리에 분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신 그러면 그 분신을 한 대 모아둘 수가 있죠. 근데 칼날쇄도를 누구한테 쓰냐면요, 멀리 있는 대상자한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원딜 분들이 되겠죠. 뭐 법사님이나 뭐 흑마님이나 뭐 양꾼님이나 그렇게 되면은 양꾼님이나 법사님이나 흑마님이 이렇게 한 자리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은 한쪽 한 면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한 점으로 이렇게 모아뒀냐면요, 툴팁을 보시면은 이게 그 날카로운 소용돌이가 모든 적에게 이게 데미지를 주지만 이게 그 시전자 주변으로 가면은 추가 데미지를 받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되면은 분신 옆에 있으면은 이게 날카로운 소용돌이가 추가 데미지가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분신을 여기 깔고 여기 깔고 막 여기 깔고 여기 깔고 여기 깔고 여기 깔고 하면은 이제 그 분신이 무조건 주변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 데미지를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팔날 세도를 여기 뭐 한쪽에 분신을 몰아놨어요. 한쪽에 분신을 몰아놓은 다음에 날카로운 소용돌이를 이렇게 피해 여기 조금만 벗어나 주셔도 조금만 벗어나 주셔도 그 추가 데미지를 안 받는다는 말이죠. 야, 추가 데미지는 추가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웬만하면 한 곳에 모아주세요. 아, 기절 너무 걸리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뭐가 있었죠. 자, 그쪽 칼날 세도. 칼날 세도는 맞으면은 추가 데미지, 출혈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칼날 세도는 칼날 세도 위치에 칼날 세도 위치에 이렇게 분신을 소환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칼날 세도는 웬만하면 원딜 분들한테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스킬은 꿰뚫는 강풍. 꿰뚫는 강풍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바닥에 이렇게 한 줄짜리 한 줄의 선이 이렇게 깔린 거 보이셨죠? 그 선에 그 꿰뚫는 강풍을 쓰니까 꿰뚫는 강풍 같은 경우는 그 선이랑 겹치지 않게 서 계시면은 꿰뚫는 강풍을 피할 수 있어요. 꿰뚫는 강풍을 맞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와 함께 그 뒤로 밀려나니까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웬만하면 저거 한 방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하시고. 그 다음에 쓰는 스킬이 날카로운 소용돌이. 날카로운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주지만 데미지를 주고 분신들도 함께 씁니다. 그럼 분신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데미지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날카로운 소용돌이는 그 시전하는 시전자 주변에 있으면 추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분신이나 네임드 옆에 있으면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폭군 고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프겠죠. 분신 옆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칼날 세도가 분신을 소환한다는 걸 아셨으면은 원딜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면에만 이렇게 깔아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 면에만 깔아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주셔도 그 생존에 충분히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 기절바닥 같은 경우 뭐 양꾼님이 뭐 거북상 키셔서 발부로 다니셔도 되고, 근데 양꾼님 같은 경우는 원딜분이라서 뭐 칼날새도 그 분신 유도하는 것만 해도 할 게 많으시니까 뭐 도적분들이나 죽기분들이 뭐 도적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쓰고 바닥 지우러 다니셔도 되고, 그리고 죽기분들 뭐 대마법 보호막 쓰셔가지고 바닥 지우러 다니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 오늘의 공략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여기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네요. 조심해야 될 게 1렘하고 2렘하고 3렘에 조심해야 될 것을 다 설명드렸고, 쫄들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 숙지를 하셔도 별궁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구독하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밑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며 오늘 별궁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